새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가장 많이 다짐하는 목표 중 하나는 금연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여러 금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담뱃값 경고그림 표기를 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금연 효과를 내기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OECD 국가들 중 경고그림을 넣은 뒤 흡연율이 평균 4.7%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혐오스러운 사진이 순간적으로 기분을 나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금연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가려주는 담배 케이스를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담뱃값을 인상해 세수를 추가로 걷어들이고 있지만 금연 정책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배 부담금은 금연 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담뱃세 인상 후 정부가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한 돈은 증가분의 17.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금연 정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담뱃값의 경고 그림은 그저 혐오스러운 그림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캥거루족은 25세를 기준으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캥거루족이 등장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비싼 주거비용, 육아 문제 등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세대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2015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구의 64.8%가 부모에게 얹혀 산다고 답했고 반면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답변은 22.8%에 그쳤습니다. 과거에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면 이제는 필요에 의해 함께 사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전문가들은 신캥거루족은 양육 시간과 방식, 집안일 등의 이유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모, 자녀 부부, 손자녀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을 결합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